2022년 6월 10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고달픈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들 안에 충만하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반목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할 부족한 종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듣고 영혼이 회복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후에 들을 말씀은 잠언입니다. 2장인데요. 제목은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와 창조성이 넘치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건 뭐냐면 선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길을 깨닫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길이라는 말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또 뭡니까? 정직. 이게 뭐냐면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선한 길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창조성이 넘치는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한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기억을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말씀 성경책이 이게 열려집니까? 안 열려집니다. 내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내 마음으로부터 열려 있어야 돼. 그렇게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깨달아져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요성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게 되고 그 지식이 넘치게 되면 지혜와 창조성이 나에게 풍부해져서 내가 성공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지식과 지혜도 넘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용기와 자신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게 되면 또 기억하게 되면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이긴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느냐?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나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방 땅으로 흉년 때문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나라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다른 나라 땅에 가면 좀 살만한가 해서 그게 어디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네. 거기서 참 슬픔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형편이 그렇게 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사 온 그 유대 땅이 이제 살만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이사 온 그 유대 땅으로 다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용기를 내었어. 그 유대 땅이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은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이 부여가 되는 축복을 얻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모압 땅에서 자기 자식들이 아들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너는 그냥 오지 말고 너 그 땅에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조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이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갔지만 사실은 이 시어머니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며느리 룻도 복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학력과 능력과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못이 박혀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말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원점을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 신앙생활에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다 라는 이런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은 한 장은 읽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은 꼭 30분은 내가 가진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식과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꼭 방해를 합니다. 꼭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 교회를 못 가게 해. 그 마귀가 말씀을 먹는 성도들을 괴롭혀요. 꼭 그 사람만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 성도는 누구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소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는 말은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가려낼 줄 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나 생깁니까? 아니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살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낙심하지 않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번씩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죠? 하나님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를 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덕이 안 되네. 내가 이거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기도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내가 성격이 조금 부족해도 성격이 조금 뭐가 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게 기도입니다. 요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힌두교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걸어서 저기 저 인도 갠지스 강까지 걸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기 호두교회 여기 찾아오신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광부가 광산에서 은과 금을 찾듯이 보배를 찾아 열심히 나서야 된다. 성경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으라? 읽으면서 연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색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랍니다. 묵상. 묵상이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 그걸 깊이 묵상하라. 근데 요새 그런 묵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만 한번 듣고 흘려버려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편히 살자고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바빠져.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 가족 간에 대할 시간도 없어. 편히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놨는데 그 돈이 자꾸 빠져나갈까봐 자꾸 돈을 채워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돈 벌어가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달린다고 자기도 무작정 같이 달리면 안 된다는 거야. 급하게 서둘러서 일이 잘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너무 쓸데없는 약속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약속은 가급적 피하고 불필요한 약속은 지혜롭게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좋을 거 없어요. 자기 시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닷가를 보면서 가만히 한번 사색을 해보십시오. 삶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에 보면은 처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얀 여백만 있죠?
그 하얀 여백이 바로 묵상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의 묵상의 그 도화지를 내 마음에 항상 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뭘 그려야 할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색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 완전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해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나타내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 말씀에서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지만 50%라도 아니 10%라도 닮아가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행실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요 누구 이미지도 나빠집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져요.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하나님의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누구를 거짓말장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죠. 분별력이 없다 보면 자꾸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화도에 휩쓸리는 나무토막처럼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되게 큰 약점이 하나 있죠. 내 손에 있는 떡보다 남의 손에 있는 돌이 더 크게 보여요. 사람에게 그런 약점이 있어요. 저 사람 떡하고 내 떡하고 크기가 똑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 떡이 더 크게 보여. 자기 만족을 모르는 거죠. 남의 성공을 보고 자꾸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일을 찾을 줄 알아요. 자기 일, 자기 분수에 맞는 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내 그릇이 어느 정도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자기 일을 찾을 줄 아는 분별력. 그런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배 한 주일만 안 나와도요. 내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에 지금 속박당했다는 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당했구나.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쯤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주일 예배를 한 번쯤 빠져보세요. 그러면 양심이 가책을 팍 느껴. 진짜로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말씀에 속박되는 게 아니고 구속되는 게 아니고 분별력이 커지고 약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 생기냐면요. 기도할 때 생깁니다. 묵상할 때. 내가 늘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면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있지만 지금도 하나도 안 늦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야 지금 뭐 나이 다 들어가지고 내가 뭐하러. 아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세요. 기적이 뭔줄 압니까? 요 어떤 팔이 챙기고 안 보이는 눈이 달아가지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 뭐냐면요. 내가 내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던 내 마음이 그 이웃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그런 게 기적입니다. 착하게 살지 못하고 늘 마을에서 행패 뿌리고 꼬장 부리던 사람이요. 어느 날 180도로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런 게 기적이에요. 물리적인 변화가 기적. 그런 변화도 물론 기적이지만 내적인 변화, 심령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저 사람은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보는 기적은요. 세상이 보는 기적과 다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호두교회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워서 기억하고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겸손하게 묵상하면서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성공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필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